여름이면 덥게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이 집. 근데 다들 주문은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거요? 아니 이 집은 단위 메뉴이기 때문에 오면은 사람 인수에 따라서 그냥 주는 거죠. 들어왔으니까 두그럭이죠 그냥. 사시사철 메뉴는 단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앉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장하는 콩국수. 보통 콩국수에는 오이가 올라가지만 이 집에서는 호박, 김, 달걀, 고명을 쓰는 게 특색인데 콩국수와의 궁합을 고려해 고심해서 선택한 거란다. 아, 인생은 짧고 면은 길다. 호로록 짭짭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면발. 콩국수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싶었건만 숨도 안 쉬고 들이키는 걸 보니 뭔가 다른 모양이다. 맛이 어때요? 야 아저씨, 아이 좀 얘기해봐요. 나도 숨 넘어갔어. 어이? 아, 부드럽고 구수하고 죽여줍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나면 딱 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집이에요 지금. 콩국수 전문점답게 창고 가득 쌓여있는 건 전부 콩. 매년 수확 시기가 되면 한 계절 쓸 양을 미리 사다 놓는다고. 아우 예쁘게 생겼다 콩도. 11월쯤 되면 해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콩 이제 사갖고 재놔갖고 이제 여름에 쓰는 거예요. 진한 국물 맛의 비법 하나. 콩은 벌리지 않고 바로 삶아야 하는데 벌리는 동안 단맛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비법 둘, 콩껍질 벗기기. 삶은 콩을 손으로 치대면서 콩껍질을 최대한 제거하는데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비법은 바로 이 참깨에 있었으니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죠. 고소하게 더 맛있게 나와요. 콩에 참깨까지 더해지니 고소함은 두 배가 되면 당연지사. 드디어 마구마구 갈아주는데 두 번 반복해서 갈아야 텁텁한 맛이 없단다. 이렇게 부드러워질 정도로 갈면은 일단은 콩물 완성이요. 면 위에 콩물을 한 가득 부어준 뒤 달걀, 김, 호박 고명까지 올려주면 손님상으로 나갈 준비 끝!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들이킬 차례. 고맙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시사철 메뉴는 딱 하나. 365일 한결같은 맛을 간직한 콩국수. 시원한 국물은 여름철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고 영양 가득한 콩으로 지친 몸의 활기를 되찾아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하, 딱 내 스타일이야. 이 콩국수 이거. 응? 국물 하나도 안 남기고 나중에는 막 깨끗하게 정말 초를 핥아서 먹을 만큼 이 콩이 너무 진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콩국수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식당을 찾게 되니까 식당에 대한 믿음을 잊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인 거.